현지 시간으로 2019년 2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삼성전자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1세대를 제외하고 갤럭시 Z 폴드 2는 2020년 8월 5일, 갤럭시 Z 폴드 3는 2021년 8월 11일, 갤럭시 Z 폴드 4는 2022년 8월 10일 모두 8월에 진행되는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진행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발표가 진행되던 8월 하반기 언팩 행사를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게 된 거죠. 따라서 갤럭시 Z 폴드5와 플립5도 다가오는 8월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예상보다 더 빠른 일정의 공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샘모바일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갤럭시 언팩 행사는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수도 있다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 갤럭시 워치, 그리고 새로운 무선 이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8월에 두 번째 대형 언팩 행사를 진행하던 것과 다르게 이번 언팩 행사는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에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후발 주자 중 영향력이 있는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구글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폴드가 6월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아 조기 출시를 진행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국내 보도를 통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이뉴스 24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이나 미국에서 진행하던 평소 언팩 행사와 다르게 2030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산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자체에서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노태문 사장이 부산 엑스포의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산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부산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시청하기에는 좀 더 편한 시간에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녹화 중계로 진행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언팩 행사는 모두 주중에 진행되었고 하반기는 보통 수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7월 말이면 갤럭시 S23 시리즈처럼 한 주 정도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앞당겨지는 정도이고 7월 말 수요일이면 7월 26일에 언팩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폴드5의 공개 일정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